민수야, 이런 상황에 짐까지 갖다 달래서 미안해. 아니야. 이제 집으로 아주 들어간 거야? 모르겠어. 근데 되게 집이 낯설어. 우리 집 아닌 것 같아. 며칠 비었다고. 은영이 언니 만났어. 걜 네가 왜 만나? 은영이 언니한테 빌었잖아. 그래서 네가 교통사고 낸 거 말하기라도 했어? 했어. 왜? 자기 탓이라고 여기고 있어서. 자기 탓 맞잖아. 걔가 그거 알았으면 은영이도 알 텐데 너 그거 견딜 수 있어? 사실이잖아. 아, 진짜 싫어. 너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지는 거. 걘 왜 갑자기 널 찾아오고 그런 거야? 우리처럼 그 사람들도 가족이잖아. 은영이 가족 힘들어지는 거 나 싫어. 암튼 너 이번 건 못마땅해 무지. 매형 찾아왔었어. 무지 미안해했어. 들어올래? 매형이 들어오라는데. 싫어. 당분간 보고 싶지 않아. 한치 걸러 두치 맞는 것 같아. 미안해 누나. 누나 아픈 거 나도 다 이해 못한 것 같아. 매형 때문에 나 이렇게 되고 누나까지 두 건이 겹치니까 매형 대하는 게 쉽지가 않아. 할 얘기가 뭐야? 왜 꼭 보고 말해야 된다 그래? 이제 니들끼리 얘기해. 난 간다. 누나. 얘기해. 쟤 저러고 두지 마라. 오빤 진짜 나빠. 나가서 얘기하자. 화나게 트인데 가서. 여기 있으면 내가 뭘 어쩌기라도 한대. 네가 아니라 내가 뭘 어쩔 것 같아서 그래. 나가자. 싫어. 밥은 먹은 거야? 그런 거 묻지 마. 설레잖아. 따뜻해지잖아. 오빠, 우리 이러지 말자. 우리가 왜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을 피해봐야 돼? 오빠 누나나 우리 언니나 다 제3자잖아. 오빠 시스터 보이 아니야? 누나 보이 아니냐고. 언제까지 오빠 누나만 볼래? 어른이 돼야지. 어른이 되는 건 한 여자를 책임지는 거라고. 오빠. 언니가 아무 말 안 하셔? 우리 언니 만났어? 어. 우리 둘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 같았어. 그러니까 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냐고, 오빠. 오빠 누나 반대 안 하고 우리 언니도 괜찮다잖아. 근데 왜 그러냐고. 은영아. 어.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. 알았어, 잘 들을게. 오빠도 내 말 잘 들어. 니네 언니 교통사고 난 적 있지? 어.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? 내가 냈으니까. 거짓말. 나 떼내려고 지금 지어내는 거지. 아니야. 우리 누나를 괴롭힌 사람한테 고통을 주고 싶었어. 그러니까 우린 안 돼. 내가 나빠서 안 되는 거야. 잘못했으면 어쩔 뻔했어. 잘못되지 않았잖아. 그게 뭐 어때서.
나도 우리 언니 누가 괴롭힘 짱돌 갖고 던져버리고 싶었을 거야. 우리 언니가 잘못했잖아. 괜찮아. 괜찮아 오빠. 정신 차려! 사람 해코지하는 게 어떤 줄 알아? 우선 미워하는 맘 먹어. 수차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성 부여해. 상대를 아주 나쁘게 만들어.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. 남의 남편이나 만나고 다니면서 우리 누나한테 고통을 준 여자. 그 여자한테 벌을 줘야 돼. 벌받아 마땅해! 어떻게 하면 겁먹을까? 어떻게 하면! 하지마. 하지마. 잘 들어. 현실을 받아들여. 내가 날 용서 못하니까 너한테 못 가는 거야. 평생 처음 지켜주고 싶은 여자 너였어. 끔찍해. 내가 한지 언니 좋다고 했잖아. 이쁘다고 말했잖아 언니. 널 보면 생각나잖아.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놈인지. 이제 이해해? 밥 잘 먹고 회사 잘 다녀. 널 보살펴. 어떤 상황에서라도 널 놓으면 안 돼. 알았지? 조심해서 가. 빨리 가. 너 가는 거 보고 갈게. 숨 쉬는 동안 떠오를 텐데 나 사는 동안 매부를 텐데 차마 닿지 못한 손을 거두고 그래도 난 좋은 사람이야. 나 믿어 그거. 천천히 와라 이 별에 조금 천천히